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범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늘 새벽 한때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으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어제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전국에 많은 눈을 내렸던 저기압은 동해 먼바다에서 빠르게 동진하고 있고 그 후면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9시 850헥토파스칼 예상 일기도를 보면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영하 12도씨의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남하에 있고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계속해서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저기압에 동반된 한랭전선에서 발달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 한때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 전라남북도 지방과 제주도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금대 영향으로 구름 많고 눈이 자주 오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인 곳이 많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곳이 있겠으니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보행 및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오늘과 내일 절정을 이루면서 당분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겠고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이번 주말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